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현재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올 연말에 준공됩니다. 하늘에서 본 백두대간 수목원을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봉화 옥석산과 문수산 일원, 총 연장 1,400km,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조성공사의 공정은 현재 81%, 올 연말이면 모든 시설이 완공됩니다. 생태 탐방지구와 중점 전시지구를 합쳐 모두 5천여 헥타, 1,500만 평 규모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목원입니다. 중점 전시지구는 대략 200헥타, 방문자 센터와 숙박동, 교육연수동 등의 주요 시설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책로와 연못, 주제 전시구역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고산 식물원엔 고산지대에서만 서식하는 야생화들이 만개해 탐방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한 700종 정도가 지금 수집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그런 고산 식물 중심으로 해서 약한 만종 이상 정도를. 식물원 뒤편엔 편백나무 숲길도 조성됐습니다. 이런 숲길은 수목원 전체 64km로 이어지고, 숲길 주변엔 금강송 행렬이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시설들이지만 그중에서도 호랑이 숲이 압권입니다. 수목원 중심부에 들어설 4.8헥타 규모의 호랑이 숲에는 백두산 호랑이 4마리가 이사를 옵니다. 호랑이 숲은 호랑이가 좋아하는 관목숲 등의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어 동물원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이 수목원에 문화예술 창작 공간도 마련하는 등 산림과 식물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